가족공예 과정 중에서 단청하고 비슷한 과정이 있어요. 가족공예도 알리고 또 이 단청에 대한 것,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선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, 가족이나 소재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심하신 분들이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만들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, 그 즐거움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, 심심하신 분들이 만들어도 결과물도 잘 나온다,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. 즐기는 시간, 그 다음에 또 결과물,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다른 공방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강점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수업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. 아마 만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려운 건 어렵다고 씁니다. 근데 대부분은 쉽습니다. 네, 쉬운 게 저희 포인트인 것 같아요.